예, 안녕하세요. IT 스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리 이런 건 아니고요. 좀 멀리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뭐 컴퓨터에 관련된 부품이라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뭐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그래픽 카드 쿨러입니다. 쿨러. 조금 이제 고사양 그래픽 카드 쿨러에 많이 장착돼서 나오는 모델이죠. 뭐 아수스 사건데요. 이분이 요청하신 내용이 뭐냐면, 쿨러만 사용하신대요. 쿨러만. 그래서 제가 쿨러만 활용하는 게 어디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매장에 DP용으로 쓰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픽 카드는 제가 봤을 땐 순행 이제 워터블록을 달아서 순행 처리를 했을 거고요. 이 쿨러가 남은 거를 아마 판매자분들이 파는 것 같아요. 뭐 이것만 따로 파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제 그분이 판매를 했을 때 RGB,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B, LED가 쫙 들어오게 돼 있죠. 팬도 컨트롤이 되게끔 돼 있고. 근데 이제 DP를 하려니 그냥 이렇게만 이제 붙여놓으면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가동되는 것처럼 LED도 이제 변경이 되고 팬도 이제 내가 돌리고 싶을 때 돌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개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판매자분이 이렇게 개조를 해서 판매를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고 혹시나 또 이렇게 쓰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RGB 컨트롤을 할수 있는 방법과 이제 팬을 내가 가동시키고 싶을 때만 이제 팬을 가동시키는 방법, 뭐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팬이 RGB 컨트롤 쪽에 배선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구조로 왔었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뭐 켜지지도 않고 전기도 안 들어가는 상태로 납땜을 이렇게 젠들 해오셨더라고. 이게 이제 CPU 4핀 쪽이죠. 시스템 팬 4핀을 제공하는 단자인데, 보통은 이제 이게 뭐 까만색은 그라운드, 뭐 빨간색은 12V. 그러니까 1번이 무조건 그라운드입니다. 1번은 무조건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2번 핀이 이제 뭐 빨간 거면 빨간 게 12V고요. 노란 거면 노란 게 12V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2번이 노란 거면 나머지는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돼 있겠죠. 이두 선은 센서 신호하고 이제 펄스 신호, PWM 신호를 제어하는 신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전압이 들어간 라인은 1번과 2번 단자예요. 그러니까 이 커넥터 기준으로 보면 이제 튀어나온 부분 있죠? 검은색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검은색은 공통 그라운드니까, 물론 뭐 다른 그라운드가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초록색이나 그런 경우는 좀 희박하고, 보통은 이제 1번 핀이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2번 핀이 이제 전압이 들어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RGB 이제 LED가 여기 모듈이 박혀 있거든요. 박혀 있고 그 납땜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지금 이 반대쪽으로 핀을 보면 전혀 안 맞게 돼 있어요. 전혀 안 맞게. 이제 1번이 지금 얘는 그라운드인데 여기는 이제 12V 라인에 이렇게 납땜이 돼 있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납땜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선을 잘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개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RGB도 제가 단색으로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색깔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뭐 모드별로 이제 원래 정품이 어떤 구조인지는 보통 이제 불이 바뀌죠. 바뀌든지 은은하게 이제 색상이 변경되면서, 무지개 색상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이제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한 부품을 몇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 별도로 또 쿨러 먼저 보내주시고, 구매를 하셔서 제하고 이제 뭐 내용을 좀 상담을 하고, 이렇게 우리 그 RGB 컨트롤러 쪽에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그 간판에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쓰입니다. RGB 컨트롤러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 컴퓨터에 쓰이는 게 이제 RGB 헤드 부분 이렇게 해서 꼽히게 돼 있죠. 얘는 SATA의 12V 전원으로 두 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GB, LED 컨트롤러로 두 개를 운영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요거 말고도 모델은 많아요. RGB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두 개를 쓰실 거기 때문에 하나에 이제 두 개를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컨트롤러 뭐 밝기라든지 색감 변환 이런 게다 됩니다. 이 모델에 따라서 또뭐 기능을 사양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DP를 하려면 조금 이제 배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RGB 연장선도 하나, 뭐 물론 이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이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두 개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쿨러는 이제 LED는, 여기 LED는 RGB는 컴퓨터 켰을 때 바로 켜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쿨러는
내가 가동하고 싶을 때막 가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졸음부터는 하나 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동차용이죠. 제가 설명드린데 자동차용 조금 푸시락 버튼 좀 작은 걸 얘기했는데 굉장히 자동차 튜닝용 큰걸 구매하셨어요. 얘는 이제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가동 환경을 볼수 있거든요. 켜져 있다 꺼져 있다. 물론 펜 작동 여부를 보면 되겠지만 불도 들게끔 튜닝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에요. 요것도 두 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필요한 부품, RGB 컨트롤 할수 있는 건다 들어왔어요. 이 RGB 컨트롤 왜 필요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연결해서, 지금 한번 뽑아서 바로 보여드릴까요? 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를 만들고, 하나 더 빨리 만들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배선하는 방법, 납땜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이거 안 보셔도 되겠죠. LED는 12V가 들어갑니다. RGB LED 기판에는. 근데 뭐, 5V가 들어갔으면, 브릿지에 5V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빛이 어둡게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RGB 컨트롤 쪽엔 12V를 인가를 해주고요. 컨트롤 별도로 달아서. 그 다음에 펜 단자는, 5V를 인가할 거예요. 5V 인가하면 정수하게 펜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 파워에 보면, 요런 핀 있죠, 요런 핀. 이런 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보통 이제 빨간색은 5V고요. 까만색은 공통 그라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12V예요. 요즘도 한번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핀 배열 보시면 되고 각이 맞잖아요. 각이 이렇게 맞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꽂으면 지금 5V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근데 파워를 키는 순간 이제 계속 팬이 돌면은 먼지만 빨아들이겠죠. 소음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서 팬은 끄고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해. 이제 요청하셨고, LED는 컴퓨터 킹과 동시에 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납땜을 해놨으니까 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 삼각형, 화살표 모양 있죠? 화살표 모양이 12V 전압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화살표끼리 맞춰주시면 돼요. 메인보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딱 있는 방향이 12V 전압이 걸리는 라인이에요. 얘는 지금 펜한 개만 연결할 거니까 한개 꽂고, 한쪽은 이제 또 사타예요. 사타 전원선이죠. 사타 전원선을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 버튼을 왜 달아놨냐면 펜을 컨트롤하려고 단 거예요. 펜을 컨트롤하려고 단 거고 이제 RGB 컨트롤러는 얘가 하는 거예요.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파워를 한번 켜볼게요. 불이 들어오죠. 근데 펜을 안 돌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펜을 돌리고 싶으시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펜이 가동되는 거예요. 5V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수 갑니다. 소리는 거의 아예 없다고는 못 보고요. 근데 12V를 넣으면 굉장히 풀펜으로 돌아요. 근데 소음 때문에 안 되겠죠. 이제 펜도 돌리고, 펜은 이제 껐다 켰다, 이렇게. 이렇게, 이 스위치를 통해서 하면 스위치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끄면 불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드 같네요. 이게 모드는 이 컨트롤러, 매뉴얼을 보셔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자, 우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혹시나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배선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끄고요. 자, RGB 뭐 이거 케이블하고 이런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죠. 근데 조금 비싼 모델도 있고 저렴한 모델도 있을 거예요. 뭐 적당히 알아서 다 하시면 되고, 이제 이 RGB 쪽 제가 배선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새로 하나를 더 만들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배선이기 때문에. 이 쿨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거는 연장해서 붙인 거고요. 일단 잘못 붙인 거예요. 이거는 일단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되고, 이 커넥터는 잘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잘라버리고요. 지금 여기에 검은색이 1번 12V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12V 라인이거든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검은색은 그라운드로 잡죠, 보통. 나머지는 이제 RGB 신호예요. 일단 까서 RGB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2V 들어가고 나머지는 RGB인데 이제 그라운드가 붙어야 되거든요. 이세 선이 쉽게 설명드리면 그라운드로 보시면 돼요. 자, 펜은 제가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일단, 12V를 인가를 해서, 지금 납땜면 기준 까만색이 12V가 들어가는 라인이거든요. 까만색에
일단 12V를 넣어줍니다. 12V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한번 인가를 해볼게요. 빨간색이 들어오죠. 이게 그라운드입니다. 까만색. 그라운드. 지금 12V는 까만색이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빛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세 가지잖아요, 지금. 빨간색이 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불이 들어오죠. 연두색. 그 다음에 뭐 파란색. 이 세 가지 색깔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노란 거랑 빨간 거랑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그라운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색깔. 그러면 세 개를 다 묶어볼까요? 이렇게 세 개를 다 묶으면 자, 이런 색깔이 나와요. 또 그런 이제 뭐 이거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틀리겠죠?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묶으면 또이 색깔이 나오고 파란색, 빨간색 묶으면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결론은 사람이 내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또는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또는 이제 뭐 어떤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도움을 받아서 뭐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를 붙였다, 쟤를 붙였다, 혼용했다, 뭐 전압을 낮게 넣었다, 뭐 세게 넣었다 이렇게 해서 은은하게 바뀔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하게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 컨트롤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예요. 이거나 우리 컴퓨터에 보면 케이스에 보면 RGB 컨트롤러가 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뭐 PC 용품점에 가면 RGB 하는 게 많이 있죠. 이런 게 있어야지만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얘 안에 아마 뭐 IC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것마다 모드를 변경해서 제어할 수 있게끔 이게 있어야지만 사람 손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붙였다, 이거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RGB가 작동한다 보시면 돼요. 12V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 자동 제어하는 거를 이제 얘가 있어야 전원을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이제 제어 방식대로 쭉쭉 변경이 되겠죠. 뭐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이제 쿨러 부분은 12V를 넣으면 굉장히 풀펜으로 돌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이게 4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4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뭐 비슷하지만 좀 틀려요. 그럼 얘는 이제 핀이 좀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 규격 중에 보시면 검은색은 공동 그라운드입니다. 그럼 검은색하고 보통은 이제 노란색. 노란색 하면 빨간색이, 쉽게 말해서 이제 전압이 들어가서 이제 가동을 하겠죠, 팬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펄스 제어를 해서 팬을 빨리 돌리게 한다든지 또는 뭐 센서 신호를 가지고 뭐 전압으로 해서 메인보드에서 속도를 빨리 돌리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 뭐 센서가 여기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도 센서 대비해서 또 작동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팬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기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압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압만. 그럼 이 핀에는 보면, 이핀 기준에 보면, 노란색과 노란색이 이제 플러스 12V 또는 5V 공급되면 되고요. 뭐, 그래도 이제 뭐, 우리 DC-DC 컨버터를 써서 전압을 미세하게 조정하면 이제 정숙한 소리 아니면 완전 끄게끔 뭐 그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서 이제 또 그거를 달아서 이렇게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5V만 넣는 걸로 할게요. 12V 넣으면 굉장히 풀펜 돌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이 커넥터를 다시 쓸수 있기 때문에 선은 요 수축 칩으로 좀 잘랐어요. 노란색하고 까만색만 빼내겠습니다. 이게 브릿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팬이 세 개라서 아마 중간 두 개, 나머지 중간에서 또 점프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팬세 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전류랑 때문에 뭐 갭으로 두 개씩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까만색하고 노란색만 일단 잘라낼게요. 혹시 나중에 그 그래픽 단자를 통해서 혹시나 또뭐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납땜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놔놓고 자르도록 할게요. 이 커넥터를 뺄 수도 있거든요. 뺏어 할수 있는데 빼면 나중에 커넥터를 또 잘라서 아마 분실할 것 같아요. 저기다 납땜을 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납땜할 수 있는 공간 요 정도 남겨두고요. 자를게요. 얘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얘두 개만. 얘두 개만 있으면 팬을 돌릴 수 있습니다. 팬도 제어하고 싶고 이러면 이제 뭐 전압 조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항으로 이렇게 팬 속도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5V를 넣어서 돌릴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2V를 한번 넣어볼까요? 팬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빨리 돕니다. 이게 12V가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디스플레이용으로 한 컴퓨터에 이렇게 12V를 넣어서 이렇게 소리가 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5V를 넣으면 굉장히 정숙하게 돕니다.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래서 5V를 넣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배선하시겠죠? 이렇게 좀펜 돌고 아까 LED 연결하면 이제 제어가 가능한 거죠. 일단 뺄게요. 그리고 배선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뒤쪽에 이 모듈만 바로 뺄수 있거든요. 클립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빼면 여기가 나오죠. 이 이제 뭐 삼색 LED를 가지고 여기 아크릴 관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 뒤쪽에서 빛을 비추면 아크릴 관을 타고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촥 뿌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납땜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납땜해 갖고는 답이 없겠죠. 그래서 이 케이블을 사면 앞쪽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구나. 여기 이제 12V 라인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이핀 앞쪽을 빼서요. 여기에 납땜해 드릴 거예요. 납땜하면 이제 뺐다 꼽았다도 되겠죠. 그렇게 제어가 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여기서 납땜을 하지 않고요. 자리를 옮겨서 납땜을 금방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12V 이렇게 적혀 있죠? RGB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를 일단 제거를 하고요. 요거는 그냥 나중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납은 충전이 많이 발려 있어서 이 납을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케이블 사면 따라오는 이 핀에도 얘를 여기다가 납땜하면 되겠죠? 이게 위로 올라오면 이게 공간이 너무 높아서 안 되고요. 이게 라인에 맞춰서 납을 조금 위로 올린 다음에 그렇게 납땜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끝났거든요. 이제 RGB 쪽은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커넥터로 돼서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에 꼽히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LED가 있죠. 여기도 있고. 네, 이제 요거를 잘못되어 있던 걸 떼고 이렇게 납땜을 했어요.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12V, 여기가 12V니까 이게 삼각 화살표 있는 부분 12V가 이렇게 꼽혀집니다. 꼽혀지면 이제 작동을 하겠죠. 다시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같은 걸로 하시려면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V, 5V 펜. 이거 뭐 하나로 해도 될것 같은데, 스위치. 혹시 케이스에 따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사서 보내신 것 같은데, 일단 두 개를 보내셨으니까, 저는 두 개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해드릴게요. 버튼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크게 매뉴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뉴얼 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다 업체마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산하는 게. 얘는 근데 이제 소켓이 있어요. 이렇게 소켓. 이거 기준에는 제가 하나 더 작업해 놨었지만, 이 초록색은 접지입니다. 접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따로 접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초록색 핀은 일단 잘라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까만색과 빨간색은 12V 라인입니다. 12V나 5V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12V가 들어가주면 불이 좀 밝게 나와요. 까만색과 빨간색이죠. 이게 이제 전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LED 눌렀을 때 푸시락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가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전원이 공급됐을 때 공급된 라인 쪽에 얘를 꽂아주게 되면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얘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뭐 플러스 라인이나 마이너스 라인을 하나 중간에 잘라서 연결하게 되면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뭐 이게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스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위치 연결하는 거는 뭐 마이너스 라인을 연결해도 되고요. 플러스 라인을 연결해도 됩니다. 그리고 LED는 일단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연결돼야 되겠죠. 여기 전원에 들어오는 LED는 플러스 라인, 마이너스 극성이 있으니까 극성을 계산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선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우리 그 5V 라인 넣으려면 이것도 납땜을 해서 연장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답터. 저 파워에 나온 아답터가 꼽히게끔 5V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잘라놨어요. 저는 일단 그라운드 라인으로 스위치를 연결해 볼게요.
반대쪽은 플러스나 영향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플러스는 지금 여기 스위치 쪽에 LED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LED의 마이너스는 여기 연결해야 되겠죠. 여기 연결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게, 스위치 푸시 온을 했을 때 마이너스 신호가 흘러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스위치 쪽에 푸시락 했을 때 접점 됐을 때 신호 들어가는 게 여기 이제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야 되는 신호겠죠. 그럼 한선 남는 게 이제 이거예요. 얘는 이 커넥터에 그라운드 라인에 연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그라운드 라인을 먼저 연결할게요. 스위치나 펜이나 이런 게다 정상으로 하는지도 봐야 되고, RGB도 연결을 해서, 이쪽 펜이 12V거든요. 12V에 뽑아주고요. RGB 컨트롤러에 12V 화살표를 맞춰서 뽑아주고요. 파워에 SATA 캡을 연결해 주시고, 5V도 뽑았습니다. 연결 다 됐죠? 켜볼게요. 펜 바로 돌아가죠. 눌러져 있습니다. 끄면 펜은 멈춰요. 멈추죠. LED는 깜빡대고, LED를 한번 조정해 볼까요?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이걸 누르고, 자 됐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활용해서 이제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개가 다 제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RGB는 케이블이 항상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매칭이 되게끔 넣어주셔야 돼요. 화살표가 12V라서. 자, 이렇게 꽂으면 이제 끝난 거죠. 바로 켜볼게요. 들어가죠. 얘는 누르면 이제 펜 들어와요. 둘 다 끄면 꺼집니다. 네, 컨트롤러는 이 두 개가 하나로 지금 작동되기 때문에 이게 메뉴를 보고 뭐 조작하셔야 되겠는데.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게 뭐 기능이 너무 많아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눌러봐도 잘 감을 못 잡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내드려야 되겠죠. 이번 영상은 뭐 별 거 없었습니다. 그냥 쿨러. 쿨러를 이제 RGB 살리고 이제 쿨러 별도로 돌아가게끔 튜닝해서 디스플레이용으로 쓰실 거라고 하시네요. 이번 영상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